자, 그다음에 이제 연료장치의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해서요. 이제 가솔린 연료에 뭐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은 이게 옥탄가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. 옥탄가가 뭔데요? 내폭성이에요. 폭발되는 성질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를 정도를 나타낸 값이에요. 그래서 뭐 휘발유 같은 경우는 보통 한 94? 뭐 요 정도 나오거든요. 네, 94. 그다음에 LPG는 좀 더 높아요. 한100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. 그러면은 휘발유보다 LPG가 내폭성 폭발되는 성질에 더 잘 견디라는 개념이에요. 그래서 엔진 자체가 좀 정숙하다. 왜? 폭발되는 성질에 잘 견디는 연료를 썼기 때문에 엔진이 많이 흔들리는 그 조건을 갖추더라도 어떻게 좀 조용히 연소가 된다.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엔진이 막 흔들리고 두두두두 떨리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? 노킹이라고 하거든요. 노킹. 노크의 ING, 노킹. 동명사. 영어 시간 아닌데. 일단은 이렇게 두들기는 거를 뭐라고 한다? 노크 혹은 노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안티 노크성이죠. 그래서 잘 두드리지 않게끔 잘 견디는 성질의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뭐다? 옥탄가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옥탄가가 높은 연료를 쓰면은 그만큼 엔진 자체가 정숙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네요. 자, 옥탄가 정말 중요한 용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옥탄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소 옥탄과 노말 헤탄 이 두 가지 요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, 만약에 옥탄가 90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성분을 합해서 100으로 만들었을 때 이소 옥탄 얼마에 노말 헤탄 얼마가 되면 될까? 이것 좀 맞춰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죠. 만약에 옥탄가 90을 맞추려면은 이소 옥탄이 얼마가 되면 된다? 90이 되고 노말 헤탄이 뭐야? 10이 되면은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. 왜? 여기 두 개 분모 더하면 100이 되고요. 이렇게 날아가고 나면 90이 남는 거죠. 그래서 옥탄가를 결정할 때 이소 옥탄의 함유량이 거의 뭐야? 옥탄가를 결정을 한다.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. 반대로